자, 오늘의 얌얌이로 이제 삼겹 김치찌개랑 그 생선구이. 생선구이인데 이거 서대랑 이거는 뭐 짱뚱어 같은 거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고 이게 서대입니다. 서대. 그리고 이거 김치찌개는 그 묵은지 사가지고 이거 반포기 넣고 여기다가 삼겹 굵직굵직하게 썰어 달라고 해가지고 삼겹 넣고 뭐 따로 뭐 별로 넣은 게 없어요. 여기는 푹 제가 이거 한 보자 한 40분 50분 푹 우렸어요. 이거 물 넣어가면서 푹 우렸고 여기다 청양고추 3개 넣고 뭐 파 좀 넣고 뭐 딴 건 뭐 별 들어간 게 없어요. 두부 넣고 그리고 뭐 저는 원래 대식가 아닙니다. 대식가 아니고 그냥 뭐 별 거 없는 사람이에요. 자, 쓸쓸한 잎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시원하네. KDS님, 뭐 저번에도 쫓겨났던 분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가실래요? 자, BJ님 풍선 3개 고맙습니다. 2개 고마워요. 자, 이제 먹을게요. 잠시 어디 갔어? 국물이 이게 국물이 별로 없네 역시. 서대가 무슨 생선인지 저도 몰라요. 제대로 우러났네. 근데 너무 청양고추를 너무 많이 넣었나. 매콤하다. 어우. 좀 새콤하면서 매콤하고 좀 얼큰하고 뭐 그렇네요. 생선, 아, 이게 고흥읍 시장에서 보면 이게 숯불에서 이게 막 구워가지고 팔아요. 이게 지금 만원치고 근데 뜯어먹기가 힘드네. 원래 이게 세 마리에 만원인데 이걸 끼워준 것 같아요. 끼워준 거 같고 부산에서는 땡초라고 하죠. 좋다. 이건 완전 술 안주인데 이거. 이게 살은 많이 없어요. 이게 서대 생선이. 이건 뭐 신살 생선인 것 같고 거의 납세니까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자 SN님 반갑고요. 풍서 10개 고맙습니다.
뭘 저래 먹는 게 아닌데, 뭘 하는 게 아닌데. 누가 법을 정했는데요? 뭘 정확히, 뭐 법을 정했습니까? 젓가락질 뭐, 그것도 뭐 누가 정하고 다 정한 겁니까? 그렇게 뭐, 잘들 드시고, 뭐,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이면, 본인들이 드시면 됐지. 네? 훈수는 무슨 훈수? 훈수 잘못 오다가는 그 어디 가서 두둑에 맞아요? 네? 자,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고기 좀 먹어볼게요. 고등어는 그 둥푸른 생선이고, 이거는 뭐 흰살 생선이에요. 잠시만요. 이젠 별의별 걸로 다 뭐, 뭐라 하시네. 그렇게 남한테 태클 거는 거 재밌어요? 뭘 헤드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젓가락질이 어쩌고 저쩌고, 생선 뜯어 먹는 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좋아요? 남한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따지고 가면서 좋습니까? 재밌어요? 자, 하프리카님 반갑고요. 자, 철릉님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빨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자, 묘선행님 풍선 두개 고맙습니다. 기현이님 반갑고요. 찌개요. 이게 지금 거의 뭐 40분, 50분 그렇게 우려낸 거라서 밥풀 아니거든요. 생선이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밥풀이니 뭐니 때라고 하시네. 밥풀 아니고 생선이에요. 예?
아, 니나노님 어서오시고요. 매니저를 뭐, 아무나 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수세 구운 생선보다는 내가 직접 사가지고 약간 기름 좀 둘러가지고 팬에다 구운 게더 맛있는 것 같네요. 기름 맛에 길들여졌는지. 추천 좀 너무 안 눌러주신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몸이 뭐 진짜 안 좋은 거 빼고는 뭐 방송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진짜 안 좋을 때는 이제 쉬려고요. 쉬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 좋을 때는 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할줄 아는 거는 그래 먹방이라도 하지만은 그 저한테 막 욕하시는 분들은 할줄 아는 거 그냥 뭐제 방에서 욕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은 뭐 저는 가정 없이 이제 자를 거고. 자, 별주영님 12개 감사합니다. 또 23개, 별주영님 23개, 또 34개. 와, 뭔가 이상하게 갑니다. 45개. 자, 형님 45개 고맙습니다. 별주영님 또 56개. 이거는 뭐, 이상하게, 이건 처음 보는 달리기네요. 자, 고주영님 감사합니다. 고기 삼겹입니다. 삼겹을 일부러 두껍게 썰어 달라고 했어요. 네, 고주영님 감사합니다. 제 소개나 하라고요. 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사는 곳 전남공 나루발사 지역구 향부산 185 0.1 토큰폼 뮤트 차무스 푸스 서른둘에시고 사는 백수 찌꺼기 여우 이거면 돼? 이거면 됩니까? 자 만능한 사랑에 풍선 하나 고맙고요. 방송인님 반갑습니다. 문절이 겁나 큰것 같은데 이렇게 중앙뼈만 빼면은 먹을 수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 떼내고 그럼 전부 살인가?
아가미 쪽. 그럼 이거 뼈가 없는 겁니까, 이러면? 옆에 없나? 라이트 언니, 100개. 자, 100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무슨 리액션 안 한다고 뭐라다 리액션 하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장난하십니까? 인생 편하십니다. 예?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인생들 편하십니다. 아유 또. 반편 맞네 이거. 두부나 먹어야지. 김치. 여러분들 저한테 관심이 아주 많으시네요. 일단 뭐 좋게 받아들일게요. 고기를 한 건을 넣었는데 고기가 다 어디 갔냐? 걸렸다. 부산으로 컴백하라고요. 김치 너무 크다. 자초전 좀 눌러주세요. 뭐야, 물을. 나 물돼지인가?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자, 포켓님 어서 오시고요. 옆에 것도 씨, 다 떼내야지. 이건 좀 애매한데. 인사해 드렸어요. 잠시만요. 인사를 몇 번을 바라는 거야? 계속 인사해 달라고, 인사해 달라고.
이거요? 시장 가서 사온 거예요. 그 할머님들이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팔고 있어요. 김치에 밥을 싸서 먹어요. 김치찌개 이렇게 뭐 해먹는 겁니다. 자, 위도 형님 반갑고요. 자, 100개 감사합니다. 아랑님 어서 오시고요. 별풍이 내린다, 샤랄랄라랄라, 샤랄랄라랄라. 별풍이 내린다, 샤랄랄라랄라랄라라. 뭐 맨날 뭐.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뭐라고. 참들 좋겠습니다. 샤라랄랄랄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형님. 민호 형님 18개 또 고맙고요. 자, 추천이나 좀 눌러주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물이 시원하니까 꿀맛이네. 자, 갈비구이님 어서 오시고요. 리액션 바꿔라. 리액션 내놔라. 예. 바꿔라니 풍선 하나 고맙고요. 뭐 바꾸라고 하면은 내놓으십시오. 자, 디스실당님 초콜릿 100개 고맙습니다. 자, 밥다 먹고 쪽지로 택배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근데 담배 왜 이렇게 많어? 응? 아, 또 해장류 500개. 아, 또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개 잘 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물도 잘 마시고 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기기 뭘 사겨요? 회장님 이제 곧 시집 가시는데. 아이, 또 회장님 오렌지 주스를 보내주셨다고요? 네, 잘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근데 역시 생선 그냥 기름 둘러가지고 후라이팬에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또치님은 시집 빨리 가시고 싶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가세요? 못 소리인데 본인 걱정하셈. 못 소리니까 못 소리니까 괜찮은 겁니다. 못 소리는 그 뭐 외로움도 못 느껴요. 있어 봤어야 뭐 느끼지. 저는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하고 외로움이 없습니다. 솔라님 어서오시고요. 네, 김치찌개 직접 한 거예요. 근데 통이 커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 고기 삼겹입니다. 인생은 진짜 뭐 사실 혼자죠. 아, 머니스트님 반갑습니다. 실실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돌고래 아니 고래 왕고래가 인사 한번 드릴게요. 밥 다 가리고 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똥똥 자, 고맙습니다. 자, 별풍천님 풍선 하나 고맙고요. 고기야, 어디로 도망갔니? 너를 한 건을 넣었단다. 아, 얌지둥이님 어서 오시고요. 김치찌개가 뭐냐? 김치찌개가 왜요? 자, 설악면님 어서 오시고요. 직접 만든 겁니다. 김치찌개요? 뭐 김치만 맛있으면은 이렇게 우리면은 맛있어요. 부려보세요.
잔뼈가 너무 많네 이거. 요리하는 거 귀찮죠 사실. 껍질이 질기네. 아, 회장님 또 500개, 아, 또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회장님. 아, 목말라. 아, 김우자님, 예, 반갑다고 친구요.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생선 근데 너무 못 막히다. 아이, 또 진리님 어서 오시고요. 와, 죽다 살았네. 웬일로 생수 먹냐? 낮에 사이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녁에는 생수로 만족하려고요. 근데 생수로만 먹기에는 좀 느끼한 게 많아가지고요. 아. 진리님 리액션 하지 말라고요. 1000개, 아, 풍선 1000개에다가 초콜릿 300개. 아, 진리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오셔서 또 많이 주시네요. 예,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잘 먹을게요. 진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자가 반전이라고요. 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 블랙이에요. 자, 기윤이님 리하이고요. 저런 모자를 뭐라고 해요? 블랙 모자예요. 자, 치우진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는 원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내리면은 이렇게 돼요. 모자는 원래 이 모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뭐야 이거? 강량이 다 털릴 뻔했네. 밥 먹을 때까지만 다 먹으려고요. 교주 형님 이제 뭐 밥 거의 다 먹어가고 좀 비벼야 되겠다. 밥 좀 좀. 게장구이가 뭐예요? 한 입만 달라고요? 주기 싫어요? 직접 뭐 해 드시든지 시켜 드세요. 명박이 밥그릇을 빌려왔냐고요? 명박이 밥그릇은 이거보다 더 잘 찌그러지는 용기예요. 이거는 안 찌그러지는 용기고. 그래도 개밥그릇보다는 좀 고급 용기로 먹고 있습니다. 개밥그릇보다는 좀 고급 용기를 쓰고 있어요. 회장님이 달라고 하시면 뭐 아깝지만 좀 드릴게요. 자, 드십시오. 회장님 드세요. 생선 이거 먹어. 밥 다 먹으면은 더 안 먹을 겁니다. 희둥이님 어서 오시고요. 민규 보고 있냐? 펜갈 감사합니다. 보고 있냐님. 칼칼하네. 청양고추 3개를 넣었더니 너무 칼칼하구만. 자, 별이님 펜갈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공격적이라고요.
공격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김치찌개 직접 한 겁니다. 전향님 어서 오시고요. 버퍼링 있어요? 버퍼링 있습니까? 회장은 미모로 회장이 돼야 된다고요. 김치 너무 크다. 자,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 이제 다 먹었습니다.